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김은경입니다. 여러분은 환경 교과서를 보신 적이 있나요? 세계 곳곳이 가뭄, 홍수, 폭염, 태풍, 산불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쓰고 버린 플라스틱은 바다 생물들을 죽어가게 하고 우리의 식탁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봄철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강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 문제들이 심각하지만 입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환경 교육은 교과목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환경 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경상남도 김해에서 환경 교육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환경 교육 한마담이 열립니다. 별빛 가득한 밤, 발을 담글 수 있는 시냇가, 아침잠을 깨우는 새소리, 이런 우리 부모들이 누렸던 자연환경을 아이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은 여러분 모두 오셔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